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나왔는데,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일단 저기 트리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인공폭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가 있는 돔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은 이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로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걸 어떻게 즐기시면 될지 간단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있는 날짜가 조금 흐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지금 어둑어둑해질 시간이어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일찍 오시면, 해 떨어지기 전에 한 3시? 해서 4시쯤에 오시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쇼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한 바퀴 둘러보시기에 적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참 더울 때 돔 안에서 보고 나와서 쇼를 보는 완벽한 플래닝. 여기 쇼에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자리는 여기 정면에서 이쪽 계단, 이쪽 자리, 아니면 바로 옆에 이쪽 자리. 여기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제일 이쁜 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